세월아, 너는 가거라. 어? 나는 점점 더 젊어질란다 하면서 세월을 비껴간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전 옆에서 보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지금 나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부채로 너무 가리고 계셔가지고.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부채를 걷어주세요. 와,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여자 민주현입니다. 이야. 왜 이렇게 미인이세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피부의 광이 이게 환하게 이제 거기만 뭔가 조명이 다른 거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광으로 놀라셨죠? 네, 우리가 놀랄 게 많습니다. 왜요? 일단 홍재민 씨, 민주현 씨를 딱 얼굴을 뵈니까 몇 살로 보이세요? 50대 한 초중반? 초반? 요 정도. 나 내보다 좀 어릴 것 같아. 오빠보다는 어려 보여. 내보다는 훨씬 어려 보여. 우리 박영호 박사보다는 내 또래 정도. 지금. 또래. 조재근 박사하고 네. 나이가 같은가? 아 그래 그래 그 또래 그래, 정도 돼 보이네. 맞아. 야, 네. 맞아. 서재근 선생님이랑 50 중반 정도. 자, 실제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름이 연세가 민주현 씨. 우유빛깔 물광피부 자랑하는 민주현 씨의 실제 나이는? 50대? 나이가? 50대? 나이가? 어? 자! 16일 뒤에 70세요. 네, 내년에 칠순잔치 하셔야 됩니다. 야, 말이 돼요. 내년이 아니라 진짜 2주 뒤에. 2주 뒤에, 진짜? 2주 뒤에. 거짓말이야, 정말. 와, 세상에. 말도 칠순잔치 이제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칠순잔치 하셔야 됩니다. 야, 말이, 말이 되냐고요. 대박. 정말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돼. 아니, 잠깐만, 타임. 근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시술 같은 거 뭐 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뚫는 거 뭐 이런 거 무서워서 귀도 아직 귀걸이도 한번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얼굴에다 뭐 보톡스라든지 주름 이런 거 못 했어요.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저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진짜, 보는데 반짝반짝 윤이 나요. 지금 70이신데 그죠? 모공이 안 보여요. 어, 진짜? 색소도 되게 없어서 되게 맑게 보여요, 피부가. 그리고 탄력 보세요. 아니, 그리고 네. 나이를 못 속이는 게 목주름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목주름인가요? 아, 없어. 없어요. 목주름도 없어요. 목주름도 없어. 아, 16일 뒤에 70세 민주현 씨. 오늘 계속 얘기를 해도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 네. 믿기지 않는 동안 주부 민주현 씨의 특급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셀프 성형 비법, 근육을 키워라. 제가요. 다른 부자가 아니에요. 이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게 저의 그 건강의 그 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나이 들수록 허벅지 근육을 예,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근육을 여기다가 비축하고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근육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영호 선생님, 근육과 동안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근육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의 그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하니까 피부도 탱탱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에 콜라겐이나 일라스틴 같은 단백질 성분들도 충분히 보충이 될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이 나이가 드시면 남자든 여자든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근데 지금 엉덩이 근육이 정말 탱탱하세요.